자, 어린 왕자 네 번째입니다. 아, 네 번째인데요. 챕터 4가 보니까 굉장히 길더라고요. 챕터 4는 두 개로도 아니고 세 개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도 각그 챕터 동영상 밑에 따로따로 분리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좀 길어서. 네, 요 4에서는 좀이 중요 문법들이 몇 가지 있어서 설명할 게좀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어지러울 테지만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 1번이란다. 가봅시다. Thus, I had learned the second very important thing. Thus는 그래서죠. I had learned, 배웠다. 과거 완료를 썼지만 과거하고 똑같아요. 우리한테 과거 완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배웠다. 뭐를 second very important thing.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걸 배웠다. 그런데 이 learn이라는 동사는요. 배웠다라고 사전적인 의미지만 몰랐던 걸 알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learn, find, see 같은 것들은 몰랐던 걸 알게 됐다. 알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해요. 어쨌든, that his planet of origin, his planet of origin was scarcely larger than a house. 지금 뒤에는 문장이 아니고 that을 붙여놔서 절형태만 뚝 던져놨죠. 그래서 배웠는데, 알게 됐는데, 그게 이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is planet of origin 하면, of origin 하면 원래의, 출생의 말이에요. 그래서 origin이 원래 그대로라는 뜻도 있고, 출생지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planet of origin 하면 그의 출생 행성, 그가 온 행성이란 뜻이겠죠. 그것은 was scarcely larger than a house. 집보다 거의 크지 않다라는 것. 그걸 내가 learn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런 뜻이 나와요. was larger만 있으면 좋을 텐데요. 집보다 크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scarcely가 한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scarcely라는 부사는 부정문을 만드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거의 크지 않았다라는 부정문이 돼요. 그래서 요 부사 꼭 기억해둬요. 요거 같은 게 뭐냐면 rarely, 드문이라는 거 ly 붙은 거예요. 드물게, 거의 안 하다. 또 뭐가 많이 쓰냐면 hardly, 마찬가지죠. 또뭐 빈도를 나타낼 때 seldom도 거의 드물게, 거의 뭐뭐 않다. 얘들은 전부 다 거의 뭐뭐 않다라는 부정문을 만드는 부사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never가 들어가면 절대 뭐뭐가 아니다, 절대 뭐뭐 않다라는 뜻인데 해석상 얘들은 거의 뭐뭐 않다고, 얘는 절대 뭐뭐 않다예요. 결국에 얘들 또 부정문 만드는 겁니다. 어쨌든 부정문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집보다 거의 크지 않다는 것, 그걸 내가 learned 했다 이 말이죠.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thus I had learned the second very important thing을 배웠다, 알았다. 그게 뭐냐면 that his planet of origin was scarcely larger than a house. 이렇게 되는 겁니다. But that didn't really surprise me very much 했는데 그것은 didn't really surprise, 놀랍게 하지 않았다, 나를 베리머치 아주 많이 놀라게 하진 않았다. 안 놀랐다는 뜻이죠. I knew full well that apart from the large planets such as Earth, Jupiter, Mars, and Venus, which have been given names, there are hundreds of others which are sometimes so small that it is difficult to see them through a telescope. 아, 문장이 좀 길어졌죠. 긴데요. 길다고 쫄 필요 없습니다. 길어봤자 다 의문사의 어떤 의미들을 전달하는 거죠. I knew, 난 알고 있었다. full well 했는데 아주 잘이란 뜻이에요. well이 잘이잖아요. 내 full이 가득 찬이잖아요. 완전히 잘 알고 있다, 있었다 이 말이야. that이야를. that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하나만 알아둡시다. 이 that, 명사절을 만드는 that 접속사는요. 아무 문장 앞에 붙이기만 하면 that이 되거든요. 뭐뭐 했다는 것, 한다는 것, 고기라고 만든다고 했죠. 그런데 이 문장이 주어 동사 앞에 바로 that이 붙으면 해석이 쉬워요. 근데 이 주어 동사 앞에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있고 주어 동사가 있다면 that을 붙이게 되면 얘들이 먼저 오고 주어 동사가 저 뒤에가 있게 됩니다. 지금이 그런 경우인데 그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주어 동사 잘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that 들어왔는데 apart from the large planet 됐어요. apart from은 뭐뭐를 제외하고 이런 뜻도 있고 뭐뭐 외에도 besides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행성들 외에 이 말입니다. 주어는 아직 안 나왔죠. 그큰 행성이 어떤 거냐면 such as Earth, 지구나 주피터, 목성, 마르스, 화성, 그리고 비너스, 금성, 이런 행성들 같이 큰 행성들 외에도,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오고 또 뭐가 나오냐면 which have been given names가 또 따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which have been given names니까 이름을 BPP죠. have BP에 눈 주시면 안 돼요. 그냥 비동사의 과거 뭐라고 생각하시면 which were given names요. 이름을 받은 이 말이죠. 이름을 받은 이런 큰 행성들 외에도 there are, 거기에는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마지막에 나온 there are, 이게 진짜 동사가 되고 것이라고 해석돼야 되죠. 그죠? 거기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뭐가 hundreds of others, 수백 개의 다른 행성들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끝났죠?
근데 그 행성들이 또 어떤 거냐면 which are sometimes so small. 여기까지만 가볼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so small이 왔죠. 아주 작아요. which are. 근데 which가 행성들이죠. 이 행성들이 아주 작은 행성들 이렇게 됐죠. 그죠? 어쨌든 문장으로 보면 행성들은 아주 작다라는 뜻인데 그 다음에 대시 이렇게 따라왔죠. 자, 요 so that을 지금 제가 그 밑에 설명에 하나 넣어놨습니다. so that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결과라고도 해석되고요. 정도라고도 해석돼요. 뭔 소리냐 하면 한번 보세요. 행성들은 아주 작았다. 그래서 누가 뭐 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정도로 해석하면 행성들은 아주 작았다. 너무 작았다. 뭐가 뭐 할 정도로 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so that도 생각보다 아주 즐겨 써지는 패턴이니까 이거는 작문 프로젝트 1권의 부사절에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왔냐면 뭐가 뭐 어느 정도냐면 it's difficult가 왔죠. it's difficult. 어려울 정도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성들은 행성들인데 너무 작은 행성들. 뭐가? 어려운 행성들이요. 그럼 it은 가져오겠죠. 진짜 주어는 to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to 뭐 하기가 어렵냐 하면 to see them. 걔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어느 정도로? 뭐를? through telescope. 망원경으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은 그런 행성들이 또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 말이 되죠. 자, 좀 길었지만 자, 이 so that은 여러분 밑에 거기 예문 만드는 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that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밑에 보면 예를 한 개만 들어볼까요? 순이 is so talkative. 순이는 너무 talkative. 말이 많다. 수다스럽다. 어느 정도냐 하면 she can't keep any secret. 어떤 비밀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순이는 너무 말이 많았다. 많다. 그래서 그녀는 어떤 비밀도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응용 문장 꼭 한번 해보시고 꼭 이건 자기 걸로 만드세요. 자, 방금 그 문장이 좀 길었는데 한번 천천히 가볼까요? 자, 나는 알고 있었다. 아주 잘. I knew 뭐 full well. 끝났죠. 대지를 들어왔습니다. 뭐를 제외하고 part from 뭐더라? 이런 뭐 행성들. 그죠? 행성들 이런 뭐 더 large planets를 제외하고 그게 뭔데? such as the earth, Jupiter, Mars and Venus 같은 걸 제외하고. 근데 얘들은 다시 뭐냐면 which have been given names. 이름을 받은 행성들을 제외하고 이제 진짜 나오죠. There are, 거기에는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뭐를? Hundreds of all, 수백 개의 다른 행성들이 있다는 것을. 걔들은 어떠냐 하면, which are sometimes so small, 아주 작아요. 뭐 할 정도로? It is difficult 할 정도로. 뭐 하는 게? To see them, 걔들을 보는 게. 뭐로? Through telescope로 보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고, 좀 길지만, 또 긴 문장은 긴 문장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보셨듯이, 길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when an astronomer discovers one of them, 언제 어떤 천문학자가 discovers, find them이죠. 발견할 때, one of them, 그 중 하나를 발견할 때, he doesn't give it a name. 그는 이름을 주지 않는다. 그것에게 이름을 주지 않는다. but 나왔죠. 나데이 법비네요. 이름을 주는 게 아니라, but a number, 숫자를 준다.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he might call it. 그는 부를 거다. 이것을. For example, 예를 들면 asteroid 325라고 부를 거다 이 말인데 거기 보면 call 나오죠. call. 이 call이 목적어를 명사, 이 명사요 주로 뭐뭐라고 부르다요. 나를 바보라고 부르지 마라. Don't call me a fool 이렇게 되는 거죠. 날 선생님이라고 불러라. Call me a teach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뭐뭐라고. 근데 그 요 앞에 보니까 might가 하나 등장했네요. 이 might는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may도 추측이죠. 아마 뭐뭐일 거다. 근데 may가 한 50%의 가능성이라면 might는 한 20%로 어떤 가능성이 더 떨어뜨려 놓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쌤 언제 might 쓰고 언제 may 씁니까?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단지 가능성을 좀 낮추고 싶으면 얘 쓰시면 되고 여기 여러분 will 쓴다고 틀릴까요? 안 틀리죠. he will call it 해도 되잖아요. 그는 이걸 부를 거다. 그죠? 뭘 쓰셔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한번 알아두시면 돼요. 됐고 I have serious reasons. 나는 가지고 있다. serious reasons. 심각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 끝났는데 to believe가 따라왔죠. 자 이렇게 돼. reason이나 밑에 이제 박스로 잠깐 가볼까요? 박스로 잠깐 가보세요. reason, place, time, way. 얘들 다음에 to 부정사가 따라오면 뭐뭐 할 또는 뭐뭐 해야 할, 뭐뭐 할 수 있는 이유, 장소, 시간, 방식, 방법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 들어가도 되고 자 여러분 요거는 한번 보세요. 이게요. 자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I hate, 예를 들면 you, 난 네가 싫어. for
a reason, 어떤 이유 때문에 네가 싫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 문장에서 a reason을 우리가 꾸민받는 명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reason이 앞으로 나왔죠. 그리고 나서 for가 남았는데 빨간 게 3호니까 위치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for 위치가 따라오는데 얘는 결국에 why의 개념이에요. 그 관계부사라는 게 있어서 why를 쓰시면 되는데 why라는 관계부사 앞에 올 수 있는 건 항상 reason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why는 생략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권의 관계부사 설명이 아주 잘 나왔으니까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뒤에 이렇게 남네요. I hate you. 됐죠? 그러면 내가 널 싫어하는 이유라는 명사구가 만들어져요. 내가 널 싫어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일반 동사가 아니고 I should love you.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널 좋아해야 하는 이유가 됐죠. 여기에 있잖아요. 형용사 부사 절 속에 should나 can이나 will 같은 형식 조동사가 있으면 얘를 be2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am이니까 I am2로 한번 해볼까요? A reason I should love you나 a reason I am to love you나 같은 의미예요. 어쨌든 형식 조동사 will, can, should 같은 게 있으면 be2로 바꿀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앞에 진짜 문장에 주어가 I였다면 얘가 필요 없겠죠. 그리고 should 얘를 be2로 바꿨습니다. 근데 비동사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to만 남아요. 그래서 to love you가 돼요. 그러면 사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여기에 나를 남겨놓고 싶으면 to 부정사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니까 for me to love you라고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reason이나 place나 time이나 way나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중요 명사구입니다. 얘들은 아주 잘 쓰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밑에 박스 설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가급적이면 책 2권하고 같이 연관해서 공부하시면 좋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한번 보면 나는 심각한 이유가 있다. 믿어야 할 이유가 있다. 근데 뭘 믿느냐 하면 데디아를 믿죠. The Little Prince의 Planet of Origin이 was the asteroid. 그 소행성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다. 됐죠? 그런데 논이 갑자기 왔죠. 이거 앞에서 배웠듯이 명사가 오고 ing가 오면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뭐뭐뭐, pp가 오면 뭐뭐 된, 뭐뭐 해진 뭐뭐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행성은 소행성인데 known as B612, B612라고 알려져 있는 소행성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한번 가볼까요? I have serious reasons. 뭐? To believe 할 이유가 있다. 데디아를. The Little Prince is Planet of Origin이 라는 거. 뭐죠? Was the asteroid라는 걸. 그게 뭔데? known as B61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계속 가보면 This asteroid has only been observed. 자, 현재 완료 왔다고 쫄지 말라 그랬죠. 그냥 BPP예요. BPP. 그래서 그 소행성은 has only been 딱 한 번 유일하게 been observed. Observed는 목격하다. 목격되었다. Once 한 번 through a telescope 망원경으로 목격되었다. By a Turkish astronomer에 의해서 터키의 천문학자에 의해서 언제? In 99, 1909년에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계속 가보면 자, at the time 그때 그 시간에 이 말이죠. He organized the great demonstration of his discovery at an international astronomical congress라고 했어요. 자, 그가 organize 했는데 organ이 우리 조직이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organize 하면 조직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조직화하다, 정렬하다, 뭐 준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organized the great demonstration of his discovery까지 가죠. 그러니까 그의 발견에 대한 엄청난 그런 demonstration, 멋진 설명을 할 것을 organized, 조직했다, 준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설명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presented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했다 어디에서? 국제 천문학 컨그레스가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서 이런 걸 했다. But because of his Turkish attire 했는데 because of 그의 터키 스타일의 attire는 복장이라는 뜻이에요. 복장 때문에 nobody believed him.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됐죠? 여기까지. grown-ups are like that.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은 I like that. 그런 식이다. 그런 것과 같다. 이 말이니까 그런 식이다. Fortunately, 운 좋게도 for the reputation of asteroid B612 어떻게 됩니까? 그 reputation은 명성입니다. 명성 때문에 for가 이유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612, B612라는 소행성의 명성 때문에 a Turkish, however, 그러나 a Turkish dictator. dictator는 독재자예요. 원래 이 dictator가 명령하다 또는 받아쓰기 할 때 이렇게 받아쓰기 하다 이런 뜻이 받아쓰기 하다라는 뜻이요. 그래서 뭐를 말하다 이런 게 명령하다, 지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dictator가 됐으니까 지시하는 사람, 독재자가 된 거죠. 한 독재자가 imposed 했다. imposed는 이렇습니다. pose가
자세를 취하다, put, 두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인포즈 하면 뭐뭐 안에다가 두다란 뜻이 되고, 익스포즈, 밖에다 두면 이게 노출시키다죠. 익스포즈는. 근데 인포즈는 안에 두다인데, 보통 어떤 새로운 법률이나 세금 같은 거를 부과하다, 또 실행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강요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뭐를, 목적어를 누구한테 온, 뭐뭐 위에다가 누구한테 부과하다, 강요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재자가 강요했다. European Custom 했는데 Custom이 바로 복장이죠. 그 영화에 그저 나오는 복장, 그러니까 시대 복장을 뜻해요. 의상, 우리 영화 의상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의상을 강요했다. 누구한테 he is subject. Subject는 신하란 뜻입니다. 그다음에 under pain of death 왔는데 직역하면 죽음의 고통 밑에서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 밑에서 어마어마하게 아주 괴롭게 죽일 정도로 막 강요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under pain of death 하면은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어떤 전제하에서 강요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자, fortune를 준비한 거 할까요? fortunately 뭐더라? For the reputation of astronaut B12의 그 명성 덕분에, however, 그러나 Turkish dictator가 뭐 했습니까? imposed 했죠. 뭐를? European customer upon 누구한테? His subject들한테 under pain of death. 천천히 따라와 주시죠. 주어 동사는 독재자가 강요했다, 끝입니다. 복장을 강요했다, 그죠? 나머지는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 개념을 잘 따라오시면 이렇게 내뱉는 게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so the astronomer repeated the demonstration in 920. 그래서 그 천문학자는 반복했다, 다시 했다, 그의 설명을 1920년에 다시 했다. 그 다음 갑자기 dressed in an elegant suit가 나왔죠. 자, 이거는 dressed 앞에 명사가 있어서 꾸밀 게 있으면 뭐뭐 된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이제 끝났고 나왔는데 이렇게 되죠. 원래대로는 이렇습니다. as, he, was, dressed in 뭐뭐 elegant suit 이렇게 되죠. 동시에 as입니다. 동시. 기억나시죠? 동시에 이 부사절을 분사로 바꿀 때 주어가 필요 없으면 버리고, as는 반드시 없어지고, be동사는 being이 됐죠. 그게 분사구문이잖아요. 근데 being은 필요 없으니까 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어떤 복장을 입은 채로 발표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우리가 앞에서 뭐뭐 하면서 하고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PP니까 하면서가 아니고 당한 거니까 당한 채로, 뭐뭐해진 채로, 뭐뭐 된 채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복장을 입은 채로 발표를 다시 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And this time, 그리고 이번에 everybody was convinced. Convince는 원래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납득이 되었다, 이해를 했다, 이 말이죠. 어때요? 터키 복장 입고 하니까 사람들이 에이 뭐 저런 애가 뭘 발견했을까 봐 이러면서 무시를 해다가, 옷을 잘 입고 가니까 이제 알아듣는 거죠. 이게 이제 어른들의 시각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전국을 찌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죠, 지금도. 그래요. 어쨌든 if I have told you these details about the asteroid B612 and revealed these numbers to you, it is on account of grown-ups. 자, 이 if절이 나왔는데 if절은 밑에 설명이 나와요. 어쨌든 그냥 한번 가봅시다. 만약에 내가 have told you, 나한테 말했다면, these details, 디테일은 세부적인 것들을 말했다면, 애스트로이드 612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들을 나한테 말했다면, 그리고 리빌은 밝히답니다. 밝혀줬다면 its number, 숫자를 너에게. 자, 어때요? 뭔 소리냐면 내가 니한테 이 애스트로이드에 대한 세부사항 이미 다 말했죠. 언제 발견됐고, 누가 발견했고, 이름까지 말다 했고, 번호가 B611이라는까지 말다 했잖아. 내가 니한테 지금 그랬는데, 그랬다면, it is on account of grown-up. 이것은 어른들 때문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on account of는 because of하고 똑같습니다. on account of. 요거는 because of하고 바꿔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른들 때문이었다, 어른들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if절에 대한 설명은 밑에 끝까지 마저 하고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가볼게요. 어쨌든, 방금 그거 한번 가볼까요? 내가 니한테 말했다면, if I have told you, 뭐를, these details들을, 뭐에 대한 about asteroid B612, 그리고 and revealed 했다면, these number를 to you 했다면, 그렇다면, it is on account of grown-ups 때문이었다, 때문이다, 이 말이었죠, 그죠? 그리고, grown-ups love figures. 어른들은 figure, 숫자입니다. 숫자들을 좋아하니까,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구차하게 다 설명을 하는 이유는 어른들 때문이야. 그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냥 어린 왕자의 행성 그래도 충분히 상상하고 자기 스스로 이해할 텐데, 어른들은 숫자 개념을 말안 해주면
배경을 말안 해주면 알아듣지 못해. 뭐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가보면 When you talk to them, 언제 네가 말할 때 그들에게 about a new friend, 새로운 친구에 대해서 말할 때 they never ask questions about essential matters. 그들은 절대로 ask question, 질문을 하지 않아. 뭐에 대해서 about essential matter,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질문도 하지 않아. 거기 마지막에 재밌는 게 나왔죠. never 다음에 ask 나왔네, 그죠? 절대 질문을 안 해, 이 말이 나왔죠. 아까 never하고 제가 같은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scarcely는 어떻게 돼요? 그들은 scarcely ask, 거의 묻지 않아. never은 절대 묻지 않아. scarcely 쓰면 거의 묻지 않아. hardly, 거의 묻지 않아. rarely, 거의 묻지 않아. seldom, 거의 묻지 않아.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새로운 친구를, 아빠 내 새 친구 만났어요. 그래서 뭐 걔는 어때요? 참 뭐 좋아요. 이러면 어른들 뭐야? 가 이제 뒤에 내용이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 뭐 아버지는 뭐 하시노? 뭐 어디 사노? 뭐 아파트 몇 평에 사노? 이런다는 거죠, 어른들이. 자, 됐고 이제 마지막 한 남은 7, 8분을 이 구절에 대한 설명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은 1시간 정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제가 지금까지 친구들 만나서 가르치면서 느낀 것 중에 아주 좀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어서 이야기를 드릴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if라는 게 만약이라는 뜻으로 우리말로 해석돼요. 근데 if를 공부할 때 우리는 학교나 문법책에서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많이 배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워놓고 나니까 if절이 정말 헷갈려요. 근데 if절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아요. 이 if절에서 말하는 if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오죠. 요 동사가 실현 가능성이 있고 진짜인 건지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없이 그냥 그야말로 순수한 가정인 건지 그 두 개로 나눠놓으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일 수 있는 경우와 절대로 사실일 수 없는 또는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로 나눠놓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나눠놓으시면 좋습니다. 시제적으로 얘가 현재인지 그리고 과거인지로 반드시 나눠두시면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겼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자, 번호를 한번 붙여볼게요.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얘를 4번이라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1번, 2번은요. 그냥 우리가 if절, 여기서 if절은 공부할 게 따로 없죠. 그냥 우리가 배워오던 부사절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때는. 상식적인, 그러니까 동사의 시제를 상식적인 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예문이 위에 보면은 세 가지는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한 개씩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예문 한번 보세요. If I find him, 내가 그를 발견하면 I will call you immediately. 내가 너한테 즉시 전화해 주마. 이 말이에요. 여기서 if절을 한번 보세요. If I find him, 내가 그를 발견하면. 발견할 수 있죠. 사실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냥 일반적이었어요. I will call you. 내가 전화해 줄게. 공부할 게 없어요. 상식적인 시제를 그냥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 또 한번 밑에 가보면 if you have finished it, You can go home. 네가 그걸 끝냈다면, have PP, 현재 완료셨죠? 지금 끝냈다면, 이 말이죠. 끝냈다면, You can go home. 넌 집에 가도 좋아. 뭐 자연스럽죠? 공부할 게 없어요. 여전히 사실일 수 있기 때문에, 끝낸 게 사실일 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시제로 그냥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If you didn't finish the course, You can take this course class 해놨죠. 자, 네가 그 과정을 끝내지 않았다면 너는 이 수업을 들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됐죠. if 다음에 주어가 오고 나서 여기 과거를 썼죠. 과거. 과거의 일이니까 과거를 쓴 거죠.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는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필요한 대로 쓰면 되는 거죠. 얘도 따로 공부할 게 없어요. 상식적인 시제를 쓰면 됩니다. 얘가 그냥 과거였을 뿐이죠. 앞에는 현재거나 현재 완료였고 얘는 과거인 거예요. 손댈 게 전혀 없습니다. 쉬워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3번부터 좀 달라지는데요. 3번 문장을 한번 볼까요? If I had enough money, I would 또는 could help you. 자, 이렇게 됩니다. If 다음에 주어가 오고 동사가 역시 또 과거가 등장해요. If I had money 했죠. If I had money.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거의 형태와 요거 형태가 똑같죠? 그런데 뒤에가 재밌어요. 내가 돈이 있었다면인지 있는지면 몰라요. 뒤에 보니까 I 다음에 주어 다음에 would나 could가 이렇게 왔죠. would, could. 그리고 동사.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가정 if절이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가정을 하는 경우요. 그러면 내가 자, if I had enough money가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I don't have money now라는 뜻입니다, 이게. 근데 내가 돈이 있다면이라고 if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있다면이라고 말하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일 수 없으니까 얘를 과거를 써서
나 이거 사실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말하는 거다라고 일단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얘가 과거면 얘하고 헷갈릴 수 있죠. 사실일 수 있는 과거와 사실이 아닌 현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시를 뒤에 반드시 would나 could를 적어서 표시를 해줘요. 그럼 얘가 중요한데 얘가 뭐냐면 앞에 있는 얘는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표시를 얘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if I had money, 내가 지금 돈이 있다면 없는데, 있다면 I would help you, 내가 널 도와줄 텐데, 또는 I could help you, 내가 널 도와줄 텐데. 역시 얘들도 과거가 아니고 현재의 의미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would, could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would, could만 쓰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might도 쓸수 있고 should도 쓸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법이 하나 나오는데요. 형식 조동사의 과거 형태인 would, could, might, should는 가정법 개념에서 보면 사실이 아닌 현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예를 없이 그냥 이것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 말하면 얘들이 지금의 일어나지 않는 반대 사실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 would, could, might, should는 앞에 이거 없이도 그냥 쓰면 자, 니, 야, 니 오늘 학교 마치고 내가 영화 보러 갈래? I could go 라고 말했어. I could go. 나는 갈수 있었어.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갈 수가 없어. 근데 가고 싶어. 이 말인 거야. I could go. 난갈 수도 있을 텐데, 뭐뭐 하다면. 이걸 버려버린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건 나중 이야기. 어쨌든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걸 보면요. If I were you라는 게 있죠. if 주어 were가 왔어요. 이 were는 뭐냐면 만약에 3번에 해당하는 if 절의 비동사는 그냥 were로 많이 통일을 해서 씁니다.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내가 너일 수 없죠. 근데 내가 너라면 사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were라는 과거 시제를 써놓고 뒤에 또 한번 볼까요? I would not go. 역시 뭐가 있습니까? would나 could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라면 나는 거기 가지 않을 텐데라는 현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동사를 써놓고 현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거의 동사인데 현재라는 걸 누가 표시한다고요? 얘가요. 알겠죠? 그래서 얘하고 구분 짓기 위해서 여기는 would, could 같은 걸안 써요. 의도적으로 안 씁니다. 절대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걔들을 여기 써서 얘하고 얘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가보면 if I had not become a writer, 내가 작가가 되지 않았다면 이란 뜻이에요. I would have become a farmer. 자,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이야기잖아요. 근데 과거 사실하고 또 반대되는 것도 이야기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if 다음에 주어, 여기 이미 과거를 썼으니까 어디 하냐면, 여기 뭐를 어떻게 하냐면, had pp를 쓰는 거죠. 과거 완료를. 그리고 얘가 과거에 반대되는 사실임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과거 완료라는 시제밖에, 이제 안 남은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역시 뒤에 뭐를 쓰냐면, 반드시 would, could, should, might를 적고 나서 have pp를 적어요. 그러면 내가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다시 말하면 내가 뭐뭐 안 했기 때문에 뭐뭐 안 했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작가가 되지 않았더라면 뭔 소리입니까? I became a writer. 난 작가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랬다면 안 되었다면 I would have become a farmer. 나는 농부가 되었을 텐데 라는 뜻이죠. 역시 would라는 걸로 요게 반대임을 표시해 주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가 4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오는 문장은 이래요. If I had become a writer, farmer, 내가 농부가 되었더라면, 뭔 소리입니까? 됐단 말입니까? 안 됐단 말입니까? 되었더라면, 안 됐단 이야기죠. 농부가 되었더라면, I would be happy now. 지금 행복할 텐데. 자, 어떻습니까? 요거는 옛날에 뭐뭐 했더라면, 옛날에 뭐뭐 했을 텐데, 마지막 건, 옛날에 뭐뭐 했더라면, 지금 뭐뭐 할 텐데, 하고 섞여 있죠. 예를 그래서 제가 5번이라고 붙여볼게요. 5번. 그러면 이건 이렇게 돼요. if 절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주절은 현재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말로 그냥 빨리. 자, 이수신 장군이 그때 그 명량해전에서 졌더라면, 이겼잖아요. 졌더라면 지금 우리는 일본말을 쓰고 있을 거야. 어때요? 이게 바로 옛날에 뭐뭐 했더라면 지금 뭐뭐 할 테야라는 가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if 절이라는 걸 공부하실 때는 거기 예문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이거 말고 할 이야기가 많지만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가정법 현재 과거 과거 완료라고 외워두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if 절 속에 있는 게 사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사실일 수 없는 가정을 하는 거냐라고 따지신 다음에 사실일 수 있다면 상식적인 시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부사절 시제를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 특이한 시제를 사용하는 거죠. 현재를 나타내려고 과거를 쓰고, 과거를 나타내려고 과거 완료를 쓰니까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에는 반드시 would, could, might, should로
앞에 있는 게 가정, 순수한 가정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표시를 얘들로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강의를 한번 끝내볼게요. 자, 이 구절은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 오늘 자, 문법적인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했죠. So that, 정도나 결과를 나타내는 거 하고, 부사절입니다. 그리고 reason to, 뭐뭐 해야 할 이유, place to, time to, way to. 입에 꼭 익혀두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구절에 대한 것도 전반적인 걸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응용 문장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어렵지 않을게 만들려고 했어요. 한번 그래도 한번 꼭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끝!